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가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이를 기념하며 10대 정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마포구청 1층 출입구에서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더 좋은 마포를 위해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에서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마포구 10대 정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 1층 출입구에서 투표 가능하며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투표도 가능합니다. 민선 8기 1년 동안 마포구가 추진해온 관광, 소통, 경제, 복지, 환경 분야의 주요 정책 20개 중 가장 인상 깊은 정책 3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투표 기간은 6월 14일까지로 투표 결과는 향후 구정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지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